그냥 돈을 갖다 버리거나 또는 뭐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거나 뭐 이러는 거죠. 이거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겠네.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중에 벌써 그 저 파운드리 기업이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질병 그게 도진 거예요. 더 큰 문제가요. 1억 3천만 채면요. 전체가 4억 채인데 30%가 넘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 이건 부동산 때문에. 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이 중국의 경제 리스크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뭐 경제지표 발표된 것이나 그다음에 기사 플로우를 보면 확실히 좀 중국 네. 경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한번 그 이슈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7월 주요 경제지표, 뭐 소비, 생산,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트리플 둔화라고 하죠.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뭐 MLF 대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 이걸로 안 돼. 약간 그러면서 뭐 자산시장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문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GDP라고 하잖아요. 그 GDP를 100이라고 놨을 때 수입, 자기들이 생산한 겁니다. 그게 100이. 근데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게 한 20이 되고 수출하는 게 한 20 되고 그래서 그 20, 20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나면 이제 100을 가지고 그 안에서 쓰는데 그중에 소비가 39, 투자가 43,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80 돼요. 그리고 정부가 쓰는 게 한 15, 그리고 나머지 뭐 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투자하고 소비가 비슷해요. 비중이 40, 40 정도 되는데 이게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소비가 막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죠. 소비가 뭐 전기 작년 동기에 비해서 뭐 2% 늘었다느니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동기라고 하면 코로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기대대로 하면 한 20% 30% 늘어야 되는 게 원래 기대했던 바인 거죠. 그런데 늘지를 않고 있어요, 소비가. 그 왜 안 느느냐? 첫째는 부동산 때문이고요. 둘째는 불안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동산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일반 사람들. 그런데 그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벌어도 계속 저축만 하고 저축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그래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는 어떠냐. 투자도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무슨 뭐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경제학 용어로 하면요. 수확 체감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수익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1990년대 이후부터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적적 돈이 벌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을 투자해도 돈이 벌리질 않아요. 오히려 투자의 상당 부분은 그냥 돈을 어디다 갖다가 쏟아붓거나 또는 뭐 쓰레기로 만들거나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고속도로 뭐 엄청난 고가도로 같은 걸 만든단 말이죠. 산하고 산을 가로질러서 뭐 높이 한 200m짜리 그런 고가 고속도로를 막 건설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들어봐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 그건 투자도 아니고 그냥 돈을 갖다 버리거나 또는 뭐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거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게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이 돈을 좀 벌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 중에 한 60, 70%는 소비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투자를 해요. 소비하는 거는 100 중에 한 40 정도밖에 없어요. 보통은 미국 같으면 한 70을 소비해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가 그렇게 완전히 이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데다가 갖다가 돈을 쏟아 붓고 있어.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그게 점점 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소비는 늘지 않고 투자는 해봐야 수익이 없고 오히려 그게 그냥 돈을 버리는 셈이 되어버린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중국 소비자들, 중국 보통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요즘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중국 뉴스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부동산 회사들 부도, 이 뉴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뉴스는 정치적인 뉴스인데 대만 뉴스입니다.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했느니 뭐 어쨌느니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겠네?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중국 소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축만 하고 소비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생산은 하는데 안 팔리니까 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디플레가 오느니 뭐 하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투자는 하는데 그 투자가 완전히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는 일이 돼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인프라 말씀도 드렸지만 인프라 말고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반도체에다가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 벌써 그 저 파운드리 기업이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이 안 나와. 제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중에 제일 난 게 SMIC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도 뭐 시들시들하죠. 그러니까 돈은 갖다가 쏟아 붓는데 수익은 안 나오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소비도 안 되고 뭐 그러니 중국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난 게 뉴스를 네. 보니까 막 중국에서 만든 그 전기차들이 그냥 엄청나게 네. 재고가 쌓여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이라든지 투자를 해도 뭐 소비 여력이 약간 좀 애매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나마 이거 전기차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인데, 예, 그냥 돈 쏟아 붓고 제대로 생산도 안 되는 소위 첨단 기업들, 첨단 기술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잘 살아지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 프레임이 기본적인 방향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야, 소비를 늘리는 거는 그건 저거 자본주의 미국식 방식이야. 저건 타락한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비롯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키워야 되고 무기를 늘려야 되고 첨단 기술, 우주 기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 그런데 그거는 뭐 하다가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게 뭐 다반사인 거죠. 특히 남의 걸 갖다가 베끼는 일 같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의 걸 베끼려면 외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차단을 시켜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은 잘 안 되죠.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뭐, 그거는 10개를 투자하면 한두 개 성공하면 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거는 뭐, 그런 선진국들도 그렇거든요. 왜 중국은 더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붓는데 성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쟁 준비예요. 아, 맞네요. 우주항공 그쪽 기술 개발. 네, 다 전쟁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면 그건 전쟁 준비가 아니죠. 근데 그거는 타락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뭐 결국은 전쟁과 관련이 되는 거죠, 다. 과거에 소련이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북한도 보면 그렇고. 예.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혁명이거나 전쟁이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이 틀을 전혀 바꾸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1978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틀이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비슷하게 되어 갔는데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의 그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걸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소비를 진작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네. 그런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그 목적이 뭐 최종적으로는 전쟁 이런 쪽에 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게 괜찮아질 수가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이미 그런 길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든가 뭐 또 그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을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빚을 갚게 한다든가 이런 처방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처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엄마의 오줌 누기 약간 그런. 예. 나라의 방향이 그렇게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리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앞서서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의 거의 뭐 자산의 한 70% 정도가 예.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또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위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헝다가 결국에는 뭐 미국에 파산 신청했고, 예. 그 다음에 비구이 위안 여기 이제 채무 불이행 이슈가 막 불거졌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제 헝다보다도 4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채무 불이행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뭐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도 이제 한계에 왔죠. 사실은 중국이 코로나 특수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죽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의 비중이 큰 나라들,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은 전부 다 아주 뭐 된통 혼이 난 거죠. 다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그것을 채워줬던 것이 제조업 생산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에 들어앉아서 뭔가를 소비를 하게 된 거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집에 다들 들어앉아 있으니까 집에서 물건 소비로 뭔가를 다 대체를 한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제조업 강국인 거고 그 제조업 강국 대표가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특수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출도 많이 늘고 다 그랬었죠. 근데 그게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중국이 안고 있던 그동안 심화되어 오던 그 뭐라 그러나 환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질병 그게 도진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코로나 특수로 덮여 있다가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그동안에 더 고질화가 됐는데 그게 드러났다. 그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그 2022년 작년 8월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다 만들었는데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주택의 숫자가 400만 호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긴 뭐 중국 전체 주택의 호수가 한 4억 채가 된다고 하니 뭐 그중에는 1%밖에 안 되지만 더 큰 문제가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서 누가 다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집들. 그게 숫자가 사실은 정확치가 않은데 어떤 그러니까 2017년 데이터에 의하면 그게 6,500만 채라고 하고 2018년도에 중국의 무슨 연구원의 연구원이 그 밤에 그 등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아, 추정을 해서 대단한데요. 예. 밤에 불 안 켜진 집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은 1억 3천만 채예요. 공식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1억 3천만 채면요, 전체가 4억 채인데, 그 중에 얼마냐, 30%가 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도 있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는 거죠. 왜? 이거야말로 버블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998년도까지는 사유주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자기주택이라는 게 없었죠. 1998년부터 주택의 민영화가 허용이 됐거든요. 민영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집도 물론 소유권이 자기 건은 아니에요. 70년 이용권을 갖고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용권만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용권에 사유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사기 시작했죠. 그 처음에는 자기 집을 가진다는 기쁨 때문에 집을 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집 가지면 집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네? 해서 너도 나도 집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집, 새 집이 나오는 건 무조건 족족 사들였죠. 그래서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뭐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얘기를 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이야 가지고 투기를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막 투기 단속도 하고 뭐 한 채 이상은 못 가지게 하고 막 이제 그 이런 단속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혼을 해가면서까지 집을 샀단 말이에요. 부부가 한 채씩 더 산다고 해서. 네. 그럴 정도로 주택 구매 열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집에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사니까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버블인 거죠. 집의 근본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냥 남들이 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또 사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 보니 이제 야 도대체 1억 채가 넘는 집이 비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웬만한 중규모 도시에도 불이 꺼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불이 안 켜진 아파트들이. 그리고 이저 변방의 소도시들, 소위 3선 도시라고 하는 데들.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3선 도시는 좀 중소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전체 주택의 80%가 있대요. 네. 그 3선 도시들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유령 도시인 상태로 있는 것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걸 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오르니까. 오르니까. 언젠가는 뭐 들어가 살겠지 한데 안 들어가 사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들어가는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덮여 있었고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그게 코로나 특수로 덮여 있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안 팔리고.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빨간 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그걸 이제 주택 개발을 할 때 다 빚을 얻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그 아주 중국다운 그런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은 주택을 선분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분양을 하잖아요. 선분양을 하면 건설업체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금을. 성금도 받고 또 중도금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택 건설에 쓰면 오케이. 근데 주택 건설에 안 쓴 거예요. 아. 주택 건설에 쓰지 않고 그걸로 뭐 전기차에 투자하고 뭐 계속 이제 문어발 확장을 한 거라 그걸로. 그 헝다그룹도 그렇고 뭐 이 비구유안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그러니까 한글 발음으로 읽으면 벽계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뭐 할 때 그 벽계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부채를 규제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부채를 확 줄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건설업체들을 돈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그걸 선분양 받았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잖아요. 내 집 어떡하지? 지금 내 그야말로 평생 모아온 돈을 투자를 해서 저 집을 선분양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안 내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항의 시위하고 또는 그 공사가 중단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살아요.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고. 아, 수도도 안 나고 전기도 안 되네.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살아요. 아. 참, 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 이건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섣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저것도 해결 불능입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또 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방 정부들이 또 똑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이 지방 정부 전체 수입의 45% 정도가 토지 판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토지는 국유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지방 정부들이 그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거든요. 그럼 그 지방 정부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 토지를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닦은 다음에 그거를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분양을 한 거죠. 이용권을 분양한 거예요. 그럼 그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빚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속도로도 놓고 뭐 고속철도도 놓고 뭐 공항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들을 한 거죠. 그러면 또 집을 짓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지방정부의 부채 갚는 상환하는 돈은 땅을 팔아가지고 또 충당을 한 거죠. 계속 땅 파는 걸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GDP, 그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의 30% 뭐 25%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 거의 대부분이 이 땅하고 얽혀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를 팔아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그 인프라가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있는 데가 많고 네. 부동산 자체가 지금 또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야, 지방정부 빚이 너무 많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정부가 뭘 했느냐? 이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뭐,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그래. 융자평대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LGFB,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어요.
지방 정부마다 다 그걸 통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편법으로 그런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또 그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는 거는 땅 팔아서 갚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지방 정부의 빚이 GDP 한 100% 됩니다. 100%면 50. 뭐.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GDP 50% 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방 정부 부채만 한 100%가 되는 거예요. 아. GDP에. 그래서 그 GDP 그러니까 부채를 다 합치면 중국이 한 300% 돼요. 300% 좀 넘든가. 뭐. 부채로 이루어 놓은 경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래도 쓸모가 있는 게 만들어졌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니까. 네. 부채이면서 또 자산이니까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쓸모 없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도 없는 지방공항들이 있고 뭐 짓다가 만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들이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네. 야, 또 터지면 우리나라 안전하진 않겠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중국이. 그 특성이 뭐냐면 왜 요즘에 뭐 리만 모먼트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부도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연쇄 부도로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외로 가능성은. 예.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금융으로 중국과 얽혀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기껏 얽혀 있다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다. 중국 뭐 주식을 산다든가 특히 홍콩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그 이 저개발 국가들 신흥국들에다가 빚을 많이 줬죠. 그런 식으로 얽혀는 있어도 미국처럼 금융으로 뭐 그냥 복잡하게 파생 상품이 얽혀 있고 뭐 이게 없어요. 중국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 진 그러니까 대외 부채 중국의 대외 부채는 GDP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 중국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한 그런 부채들인 거죠. 300%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파만파로 모든 나라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은. 그 안에서 매우 복잡하지만 밖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은 특히 금융적으로는 폐쇄적인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중국만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만 중국이 그렇게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 경제에 대한 전망도 따라서 같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영향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연쇄부도 가 난다. 중국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중국의 빈집 통계 이것도 네. 이제 뭐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제대로 발표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비슷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결국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네. 이런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지난 6월에 21.3% 그다음에 7월엔 당연히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연 발표를 중단을 해서 이 발표를 중단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발표를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그 이유를 보니까 16세에서 24세 거기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탕핑족인데 아. 탕핑족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영어로 하면 lying flat.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 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그 숫자를 젊은 사람들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면 뭔가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발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21.7이었나요? 네.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숫자를 보면요. 그 숫자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21.3%라고. 과소 좀 계산될 수도 있다. 예. 중국 실업률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일한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에 8시간 뭐 이렇게 이상 일해야 그거는 일한 거다 이렇게 치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일한 거로 친 거예요. 실업자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 이러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숫자가 얼마냐면 9,60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4,800만, 거의 정확히 50%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800만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학교를 안 다니거나, 뭐 졸업했거나, 뭐 일하거나, 그런데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4,800만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2,600만이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600만이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1,600만이 있어요. 그 1,600만이 탕핑족이에요. 아. 그냥 집에 있는데 일할 생각도 없는 거죠. 일할 생각이 없으면 즉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아. 그런데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 그게 실업자지 그게 뭐예요? 실업자죠 사실. 네. 근데 실업자를 안 잡히는 거예요 그 1,600만이. 그 1,600만 그냥 집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 실업률이 46.5%예요. 그러니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일한 걸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치면요. 그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그냥 간주를 한다면 한 60% 될 수도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특히 이게 시진핑 주석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이런 데를 막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성격이냐? 그거는 대학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바로 그런 일자리들인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뭐, 가장 첨단 일자리잖아요.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죠. 아, 그렇죠. 예. 중국의 직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겠어요.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그래봐야 그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게임 회사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욱더 아무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나마 제일 나은 데가 국영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영기업의 근로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이래저래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민간기업은 그렇게 쫄아드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무튼 중국의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전체 실업률을 보면 3% 밑이에요. 4% 밑인가? 전체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일한 건데 그게 실업자가 일주일에 한 시간 일하면 실업자죠. 근데 실업자라고 안 치는 거죠. 아, 약간 실업률 통계도 그렇고 앞서서 부동산 통계도 그렇고 약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약간 좀 현실적 외면하고 감추는 그런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조차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방정부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실적을 부풀리고 싶은 거죠. 아.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그 연준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정말 중국의 진짜 데이터가 뭐냐, 그거를 뭐 추측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어차피 데이터가 올라온 걸 취합해서 발표한 거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정확히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영원한 동맹국이죠.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이슈인지일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해요. 지난 4월 달인가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습니다. 실권은 수상이 갖고 있죠. 네탄야후라고 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헤르츠크라고 하는 이 독일계 사람인데, 이름이 헤르츠크예요. 헤르츠크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내전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내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예요. 그 누구하고 누구하고 내전이냐? 말하자면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하고 세속주의자들이죠. 유대교인이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유대교식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40% 되는데, 이 둘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충돌이에요. 그 왜 충돌이냐?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지난 7월에, 얼마 안 됐죠, 7월 달에 이스라엘 의회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대법원, 그러니까 최고법원인데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법원인 거죠. 이스라엘 대법원이 의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주 단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15%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레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국 초기부터 군대를 안 갔어요. 이스라엘 국민은 18살만 되면 남자건 여자건 다 군대를 갑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레딤이라는 사람들은 안 가요. 오. 유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 이들은 그러면 뭔데? 기도하는 사람. 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토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경전.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예지방가 뭐 하는 그 대학, 그 공부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보면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공장을 맹자발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군대 안 가도 된다. 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행, 그러니까 그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군대 안 가는 게. 그게 국방부의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안 가도 되는 걸로, 징집을 하지 않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판이 걸린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위헌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reasonableness test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합리성이 없는 법안이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게 우리의 위헌 판결하고 뭐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재판이 걸린 거고, 최고법원이 그거를 이제 이거는 reasonable 하지 않아, 그러니까 폐지해야 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하레딤들이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랬더니 의회에서 안 가도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예. 아. 그랬더니 그게 또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2017년에 또 이거는 리즈너블 하지 않아, 그러니까 폐지해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그런 법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가 네가 뭔데? 법원한테. 너 그거 판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 때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닌가? 9월 달에 네. 이제 그 재판이 열리는데 네. 그거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세속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매겨 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군대 중추이고 이 사람들이 다 군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이 났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즉각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 예비군들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랍하고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비군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반쪽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게 또 군부는 세속주의자들인 거예요. 군부의 중추 세력은. 그러니까 군인이잖아요. 그들은 이 근본주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너희는 왜 군대 안 가냐? 너희는 왜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정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네타냐후 수상이 실권을 갖고 있는 건 수상이죠. 네타냐후 수상이 이 근본주의자들하고 연합을 해서 연합 정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 정권은 근본주의자들이 잡고 있고 군부는 세속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충분히 내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그 미국의 최대 아군,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술, 뭐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사실 네.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엔지니어들, 이스라엘의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80년대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로 갔던 거고 실리콘밸리가 초창기죠 그때. 그리고 그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실리콘밸리가 발전을 했고 또 그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 된 거고 뭐 그게 이스라엘의 방위산업도 엄청나게 이게 발전을 시켜놓은 거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이 사진 같은 데 보시면 수염 이렇게 기르고 시커먼 모자 쓰고 왜 아래 위로 다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나라를 매겨 살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매겨 살리는 사람은 다 세속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저쪽 근본주의자들은 야,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살려놓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 스타트업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맨들,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 저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떠나겠다고 하고 있고 정말로 9월 달에 재판이 그 법에 대해서 또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뭔가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완전히 근본주의 독재 국가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종교 신정 국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이건 뭐 중동 정세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시위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속주의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계속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특히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았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말이 안 되는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지금쯤은 한 번은 불러서 미국으로 초대를 해서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일본 수상, 한국 대통령은 불러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안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죠. 이 지역에서 말이야 그래도 미국의 최대 우방인데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가겠다 그러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초대한 상황이죠. 네.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도 전쟁을 원치 않으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교를 맺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그래서 미국한테 좀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잘 중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가서 중재를 좀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란하고 사우디도 완전히 앙숙이거든요. 근데 두 나라를 화해를 시켰잖아요. 다시 국교 재개하도록 화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수상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그걸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하고 좀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쩌면 뭐 일종의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로 또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뭐 휴전을 중재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고 있기도 하고. 참 세상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사실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통적인 친미 노선이었다가 네. 이번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 되면서 약간 좀 미국이랑 또 민주당 정권이랑 또 사이가 틀어지면서 네. 약간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이러한 선택, 뭐 이를테면 사우디랑 중국의 어떻게 본다면 뭐 미러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손잡는 이런 방향이 네. 과연 잘 안착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석유만 아니면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왕정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뭐 무슨 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석유 때문에 사우디하고 손을 잡은 거죠. 예. 네. 그래서 1972년 그 무렵부터, 73년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밀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석유를 좀 다오. 그러면 미국이 너희 왕정의 안위를 보장해 줄게. 군사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 대신 사우디가 또 미국 국채를 사주고, 뭐 이런 관계를, 은밀한 관계를 맺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공개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면서 미국도 석유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됐고, 다시. 원래도 최대 산유국이었죠. 1850년대 그 무렵에. 그런데 이제 뭐, 그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수출국이 됐어요. 그 석유의 수출국이. 그러니까 사우디 석유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정만 보이는 거죠.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행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사람은 빈살만한테 프라이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왕따? 뭐, 욕이에요. 네. 그 남의 나라 국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욕을 했다고요. 김정은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입장에서도 야,
너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왕정이 마음에 안 들고 빈살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야 우리나라 석유도 안 사가는데 쟤네들은 그냥 하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군사 원조, 군사 그러니까 미국 무기가 좋으니까 미국 무기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유일한 메리트인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이제 사우디의 최대 고객이 됐죠. 사우디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인 거고 또 거기다가 중국은 왕정이니 독재니 뭐 이런 거 잔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독재 국가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의 입장에서 특히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편한 거죠. 코드가 맞는 거죠 말하자면. 시진핑하고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중국하고 이제 잘 지내는 거죠. 잘 지내고 그래서 뭐 석유를 팔 때도 뭐 위안화로 결제를 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위안화 결제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심은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하고 그렇게 가까워졌고 그런데 그 중국이 나서서 그 사우디의 상국인 이란하고 또 화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 중동 일대에 뭐 대부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미국이 약간 좀 뭐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입장. 근데 공식적으로는 미국도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가까워져서 그렇게 전쟁 대신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는 미국이 찬성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내심이 뭔지는 잘 모르죠. 확실히 급변한 중동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